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문대 입시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변화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대학들이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탑대학 합격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몇몇 엘리트 대학이 연달아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부활시키는 등 입시에 큰 변화가 생겨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뉴스에 바짝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입시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12학년생들은 UC 지원서와 커먼앱을 작성하느라고 바쁩니다. 나를 퍼스널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에서 나만의 긍정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정기적으로 지원자들의 온라인 프로파일을 체크합니다. 원서에 드러난 인물이 온라인상의 존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0대들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에서 남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등 불쾌한 언어를 쓰거나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이미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코올이나 흡연, 약물 사용까지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흑역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과거는 깨끗이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이라는 제3자가 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를 바라는 지원자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학업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참신한 취미와 봉사,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오히려 나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동네 푸드 팬트리에서 몇 년간 봉사해왔거나 정기적으로 음식을 기부해왔다면 관련 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탐구적인 기사나 학술 논문, 환경운동에 대한 내용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 리더십 등을 대학에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나와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10대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키는 SNS 플랫폼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분야의 경력을 쌓거나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면 유튜브나 틱톡, 팟캐스트 등의 플랫폼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아티스트로서 창의성을 뽐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가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링크드인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거의 필수적입니다. 링크드인의 계정을 만들고 레주메를 올리면서 학생들은 직업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고 관심 있는 대학의 동문들이나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SNS를 활용해서 자신의 강점, 성격, 관심사를 적극 표현하는 것입니다. DreamSchool의 SNS 어카운트를 팔로우하거나 동문 또는 입학사무처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DreamSchool이나 관심 있는 대학들이 최근 소식을 올리면 해당 컨텐츠에 라이크를 클릭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대학신문 웹사이트나 SNS 어카운트를 찾아보면서 현재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인상에서 좋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한 개의 원서를 읽는데 평균 10분 정도 투자합니다. 입학심사에서 눈에 확 띄려면 10분 안에 기억에 남을 만한 임팩트를 줘야 합니다. 10대들은 부모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재능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미술작품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특별한 열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글 또는 스크립트를 써서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정성을 쏟아온 성과를 원서의 링크로 기재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만한 취미가 있거나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면 원서에서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